Hi, hello, welcome or welcome back to my channel. In this video, we're going to jump into another Lee Moonjin service. So, this is episode 100. I'm looking forward to this. So, in this episode, we have Minnie from Idol, Bang Yedam, I don't know who that is, and Lily from NMIX. So, two of my biases from groups. And I really can't wait to get into this. So, yeah. Should we just jump straight in? Let's just full screen it. Come on. 나는 머려 흐르지 않아. Oh, come on. 썩을 건 매일 잠에 들 시간. Let's do all this. Can't be having these girls up on such low resolution. Right, okay. Ready for it? Let's go. Wow, what a voice he's got. Please let me know where he is from, which group is he from, or is he a soloist?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을 나 빌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때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때로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 흘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저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런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이 뿐이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Yes. Well done. Love that. What an intro.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저희가 무려 100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0회 특집으로 특별 게스트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리무진 서비스를 이전에 이미 많이 빛내주셨던 분들이십니다. 우선 아이들 민니 씨, 엠믹스 릴리 씨, 그리고 박리담 씨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솔로이스트는 메이저 파. 다들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리무진 서비스가 100회를 맞이했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호스트 역사상 처음으로 세 분을 모셔서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긴장되니까 많은 도움을 좀.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는 민니 씨는 1일 네. MC도 하셨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많이 좀 기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기대하시죠. 한번 해보셨다면 벌써 거만하신데요? 이제 뭐 세 번째니까 저희 집이에요. 그렇죠. 또 민니 씨는 우와. 특히나 세 번째 출연이셔서 저희 총 출연자 99분 중에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무진 씨의 픽 아닐까요? 오, 좋은 의견이에요. 아, 맞다고 안 하죠? 아니 그냥 여쭤보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다 특이한 목소리, 살짝 특이한 것보다 다 엄청 그 개성이 좀 센, 좀 멋진 목소리들을 갖고 계시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목소리. 멋진 목소리. 다 톤이 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질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 세 명이? 뭐 근데 그냥 특별한 이유 없고 그냥 제 픽이에요. 맞아요. 진짜요? 민니 씨가 맞추셨어요. 제작진 분께서 100회 특집에 모시고 싶으신 분을 저한테 여쭤보셔서 네. 제가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들 이렇게 출연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 오늘 되게 복받은 날이에요. 당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100회 특집으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신 만큼 3배 이상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뭔가 아무래도 특집이니까 네. 좀 특별하게 매번 하던 거 그대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높임말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걸 없애봅시다. 서로 말을 편하게 해보는 거예요. 오! 어때요? 아예요? 그래! 진짜! 아직 시작하자고도 안 했는데! 오케이! 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긴 한데 오! 좋습니다. 네, 네 시도! 해봐야지. 오케이, 그럼 시작하는 걸로 하자. 고! 알겠어. 어, 근데 둘이 동갑 아니세요? 아, 맞아요. 아, 2002년생. 그럼 민니가 제일 그 누나고 그래. 무진? 예담 릴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의 오, 막내는 그래, 그래. 릴리로 당첨이 되었다. 아, 좋다. 알겠어. 100회 동안 약 300곡 이상의 커버곡이 우리 리무진 서비스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어. 대박.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각자 뺏고 싶은 라이브 한 곡씩을 커버곡을 하나씩 정해오라고 했잖아. 응. 다들 정해왔어? 응, 응. 정해왔지. 자, 그럼 누가 먼저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할까? 막내부터 하자. 아, 오케이. 막내부터. 오케이. 막내부터. 아, 갑자기 떨려. 릴리 어떤 곡 준비했어? 아, 저는 어? I am. 왜요? 아, 나는 그 아이브 선배님의 I am이라는 노래를 아. 준비했어. 오, 좋다. 이거 아마 아. 소향 선생님께서 불러주셨을 거야. 맞네.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너무... 거기에 감탄하는 영상이 엄청 많이 퍼졌더라고. 맞아요. 오. 그걸 봤어. 멋지게 리스닝 할 수는 없었을까? 약간 이러면서 와 죽인다 이러면서 듣고 싶었는데 막 그래서 맞아요 이러고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지 뺏고 싶진 않고요 그냥 난 뺏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 아이브의 I am 릴리의 뺏고 싶은 라이브 서비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안 돼 Baby, I like that song It's a good one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아, 확실히 릴리는 릴리다. 예. 진짜. 뭔가 릴리. 내가 릴리가 우리 프로그램 게스트로 처음 나왔을 때 네. 느꼈던 뭔가 릴리만의 소리 길이 있잖아. 응. 근데 나는 거기에 항상 감동받는 것 같아. 그래서 엠믹스 노래를 들을 때도 딱 이제 뭔가 계속 극도의 긴장감을 요하는 음악들이 엠믹스 노래 중에 많은데 그래서 릴리가 딱 한 길을 뚫어줄 때 쾌감이 나는 항상 너무 좋더라고. 다시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 어,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뭔가 그 되게 위로받는 느낌 있잖아요. 어, 가사도 사실 엄청 어, 나는 맞아요. 나 이게 나야 이런 노래인데 맞아요. 뭔가 딱 자신감을 주는 듯한 느낌. 다행이다. 진짜 좋아요. 짱이네요. 오케이. 역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해야 돼? 어, 빠르게 다음 라이브 서비스로 넘어가 보자. 대박. 예담이 차례야 나 이상. 와우. 예담이는 어떤 사람의 어떤 곡을 뺏고 싶어? 나는 이제 권지단스의 선배님 선배님이 불렀던 찰리 푸스의 That's Hilarious. 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다. 예. 찰리 푸스의 That's Hilarious. 방예담 씨의 뺏고 싶은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tables, look over the tables a turn. Guess you're finally realizing how bad you messed it up. Girl, you're only making, girl, you're only making it worse. When you call like you always do, when you want some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 for. You didn't love and you hit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ill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Now you put the blame in, now you put the blame in reverse. Try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everything you've done. You're another lesson, you're just another lesson I learned. Don't give your heart to a girl, I still got a broken 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 for. You didn't love and you hit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ill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Wow. Woo! What a voice he has got. Wow. 대박. 대박. 아, 나는 예담이의 그 뭔가 그 진짜 서양 팝과 동양 팝은 다르잖아. 서양 그것도 진짜 진짜 미국 팝 한 우물만 판 듯한 그 목소리의 떨림이 난 예담이 그게 너무 좋아. 맞아. 그래서 예담이의 노래를 들을 때도 그 부분을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쾌락 때문에 항상 듣거든. 그리고 뭔가 그 예담이가 그 고음 지를 때마다 뭔가 목소리가 그 갈라질 때마다 너무 매력 있다. 그 뭔가 결여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뭔가 아! 어, 너무 너무 좋겠어요. 고마워. So good. 와우, 이렇게 앞에서 둘이 하면 민니 부담되겠다. 아, 너무 부담. 근데 또 부담될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 기대가 돼. 너무 기대돼. 아이고. 민니는 누구의 무슨 곡을 뺏으려 준비해왔어? 나는 토리 켈리님의 컨페티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원래 에스파의 윈터님이 불렀었어. We seem to think that you'll be happier when dreams to tell you have it all. 그래서 딱 윈터님 이 노래 부른 거 보고 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어봤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해서 이 노래를 고르게 된 것 같아요. 어, 좋아 좋아. 민니 버전 또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예. 예. 토리 켈리의 컴패티, 민니의 뺏고 싶은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Cause people seem to think that you'll be happier once you reach the top. You'll have it all, but I'm living for right now. 'Cause what if tomorrow never comes? I'm not waiting. I'm not waiting for the confetti to fall. Yeah, yeah, yeah.
you reach the top, you have it all. But I'm living for right now, 'cause what if tomorrow never comes? I'm not waiting, I'm not waiting for the confetti to fall. Wow, well done, Minnie. Amazing. 나는 민니가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값이 몽환적인 사운드기도 하고 가진 목소리가 뭔가 샤하게 풀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는 보이스인데 거기에 뭔가 묵직하게 힘을 줄 때 생기는 그 내가 예상한 바 아예 밖의 소리가 들려올 때 되게 신나는 것 같아. 어, 잘했어? 민니는? 아, 나는 그 민니 선배님 원래도 톤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나 톤이 너무 예쁘시고 그리고 아, 가성도 너무너무 beautiful. 예뻐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셋 다 진짜 너무 최고의 잘한다. 최고의 칭찬이다. 뭔가 이렇게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오늘인 것 같아요. 뭔가 100회를 맞이하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선곡할 때 이전에 나왔던 커버곡은 못하는 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복곡 금지 룰을 깨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든다.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을 가져볼 건데 리무진 서비스의 꽃은 뭐다? 듀엣곡! 듀엣 서비스. 듀엣 서비스지. 좀 전에는 뺏고 싶은 노래로 솔로 버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듀엣 버전. 우리 이미 둘둘 사전에 팀도 나눴잖아. 맞아. 팀명을 정해볼까? 어, 저 팀명? 아. 팀명. 그래도 서로 정해주게 할까? 아, 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릴리 민니면. 릴리 민니. 릴리 민니. 약간 릴리리아 약간 이런 거. 아니면 힙합으로 릴 민니. 릴 민니. 뭐라고? 대박! 뭐라고? 힙스터들이 자극하는. 릴 민니. 작은, 작은. 릴 민니. 작은, 작은. 이 팀 뭐야? 아, 그러게요. 아, 대충 해도 돼. 막 릴 무니 뭐 이런 거. 단무? 단무지. 어? 아, 잠깐만.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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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그러면 단무지가 어떤 최곡을 뺏어올 건지 예담이가 한번 소개해. 오케이. 우리는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을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 이게 내가 NCT의 샤오진 씨랑 불렀던 노래인데 과연 그 듀엣과 다른 멋진 색깔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지. 파이팅! 기대된다!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저와 예담 씨의 단무지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but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the same way,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r soul can never grow all this evergreen. And baby, your smile's forever in my mind and memory.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 Maybe it's a part of a plan. I just keep on making the same mistake, hoping that you'll understand. Maybe now take me 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a thousand stars. Place your hand on my beating heart. Thinking out loud that maybe we found love right where we are.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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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단무지 목소리가 진짜 잘 어울리고 맞아 너무 잘 어울렸지 이 편곡 살짝 so R&B스럽고 좀 더 원래 노래는 살짝 더 발라드잖아요 근데 네, 좀 더 뭔가 신나는 것 같고 좋아요 에이 오케이 예. 단무지 좋았어 단무지 예. 단무지 단무지의 듀엣을 할 수 있습니다 Hey yo Lil Mini Yeah Are you nervous? A little, not really. Yeah. 그래, 그럼 리 미니는 어떤 듀엣곡을 준비했어? 우리는 태양 선배님의 눈, 코, 입이라는 아~ 곡을 준비했어. 이게 제가 아이고. 인피니트의 성규님이랑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 여자 둘이서 우와. 태양의 와, 이건 진짜 귀한 것 같다. 귀한 클립이 되겠다. 오케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눈, 코, 입, 리 미니의 리무진 서비스 뺏고 싶은 듀엣곡입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난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내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란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오 너의 눈, 코, 입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이 사랑이지만 내 So now this is the duet I didn't know I needed and I'm so happy for it Let's go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날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모든 게 갈수록 기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떠나버리는데 yeah, yeah.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거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너의 눈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널 느낄 수 있지만 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와우 와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아 그냥 개인의 어떤 능력치 보컬 이런 걸 떠나서 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리가 그 뭔가 선으로 꽂는 타입이고 릴리는 민니는 뭔가 샤하게 까는 타입이니까 근데 그게 조화가 너무 좋았어 예담이 좀 어떻게 들었어? 나는 약간 이거 흔들고 싶어지고 이렇게 너무 너무 좋은데요? 와 장난 아니다. 너무 좋은데 둘이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너무 좋네. 너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어. 오늘 리무진 서비스인 듯 아닌 듯한 이런 좀 묘한 날 다들 좀 어땠어? 우리의 백회 특집. 너무 재밌었어. 왜냐하면 이제 리무진의 역사를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노래도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또 뭔가 벌써 100회여서 너무 뭔가 기분도 너무 좋고 왜냐면 나는 처음에 1회 때 나왔잖아. 뭔가 아니 너무 근데 진짜 MC 너무 많이 늘었어. 그치 처음 할 때보다. 나랑 처음 했을 때 진짜 대박. 이랬는데 뭐, 지금 진짜 겁나 그냥 거리면서. 완전 편하게 하시더라고. 보기 네. 좋아. 많은 게 달라졌다. 아, 100회를 맞은 리무진 서비스.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어떤 출연자를 계속해서 또 만나보고 싶어? 이게 어쩌면 러브콜이 될 수도 있어. 전 엠믹스 나머지 멤버들도 빨리 리무진 서비스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애들 막 나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아니요, 사실 엄청 긴장해요. 오케이, 엠믹스 안 나온 멤버들, 민니는? 나는 블랙핑크 리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블랙핑크 리사 씨. 아,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내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 예담인, 리무진 서비스에서 특별히 보고 싶은 출연자가 있어? 전 이 자리에 브루노 마스가 앉아있으면 좋겠어. 대박이다.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때. 저도 보러 올게요. 진짜 오게 되면은 네.
내 권한이 여기 세진 않지만 세 명을 어떻게든 객석에 앉혀볼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경호 때문에 안 될 텐데 셋한테 내가 목걸이를 줘볼게.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뭔가 여기엔 내 욕심을 말해보자면은 서태지 센파이가. 와. 지금의 리무진 서비스에 서태지님이 나와주시면 난 진짜 그 사람의 음악적 고뇌와 지난 역사들을 진짜 대중들한테 잘 전달할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에스파 시대 호감 잘 들었습니다. 점점 뭐 꼬들꼬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앨범 나오실 때 한 번만요. 제발요. 진짜 잘하겠습니다. 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내 욕심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와. 마지막 순서야. 진짜 마지막 순서야. 우리 다 같이 준비한 게 있잖아. 맞아, 우리 그룹송. 100회 하면서 진짜 처음 해보는 중창 라이브 서비스야. 응. 4인이서 하는 거 나 처음 해봐. 그러니까. 되게 떨리면서 한편으로는 리무진 서비스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설레기도 합니다. 릴리가 어떤 곡인지 얘기해줘. 네, 이 노래는 그 Leave the Door Open by Silk Sonic aka Bruno Mars and Anderson .Paak 입니다. 이 곡은 유일하게 그동안 안 나왔던 새로운 곡으로 준비를 해봤어.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신없고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얼떨결에 끝이 가까워졌는데 이러한 100회 드라이브를 함께 즐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레전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이 곡을 마지막으로 세 분과의 100번째 드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저와 예담, 민니, 릴리가 함께 부릅니다.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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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do? What you do? Where you at? Where you at? Oh, you got plans? You got plans? Don't say that. Check the track. Sipping wine. Sip, sip. In a row. Drip, drip. I look too good. Look too good. To be in love. Four, four. House clean. House clean. My pool warm. Pool warm. Just shade. Smoke like a no boy. We should be dancing, romancing in the east wing, in the west wing of this mansion. What's happening? I ain't playing no games. Every word that I say is coming straight from the heart. So if you're trying to lay in these arms, I'ma leave the door open. I'ma leave the door open. I'ma leave the door open, girl. I'ma leave the door open, open. Think you feel the way I feel in me, want me like I want you to know, baby. Tell me that you're coming through. Unless you like. If you smoke, smoke, I got the haze. And if you're hungry, girl, I got fillets. Ooh, baby, don't keep me waiting. So much love we could be making. Showing. I'm talking kissing, cuddling, rose petals in the bathtub. Girl, it's jumping, it's bubbling. I ain't playing no games. Every word that I say is coming straight from the heart. So if you're trying to. I'ma leave the door open. I'ma leave the door open. I'ma leave the door open, girl. I'ma leave the door open. Wow. Open. Did you feel the way I feel in your woman like I want you to know, baby? Tell me that you're coming.
that. Continue on. Oh, that's brilliant. Wow. Yeah, that was amazing. Absolutely amazing. Two biases from me from those groups. What more can you ask for? That was just stunning. To follow in from Wendy's one, yeah, that was wow. So,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 other Lee Mungin Service episodes you'd like me to check, or shall I just go from one all the way through? Let me know. Yeah, that was fantastic, and I can't wait for more. So, we'll leave it here. If you enjoyed this, please leave a like, comment, and subscribe. That'd be very much appreciated. If not, don't worry about it. Otherwise, I will see you in the next one. Cheers. Bye-bye.